채널을 볼리입니다. 제가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들 블랙이도우 이제 시리즈를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더 좋고 더 다양한 블랙이도우 시리즈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블랙이도우와 뭐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비교도 할겸 너무 그리고 이뻐가지고 이렇게 일단 놔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하고 할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은 제일 최근에 이제 출시한다는 이제 블랙이더우 퍼플 솔리드 우레탄입니다. 제가 쳐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영상도 다 올렸었잖아요. 뭐 그레이도 나왔었고, 블루펄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뭐다 다양하게 치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또이 퍼플은 뭐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퍼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뚫어서 쳐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다 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블랙이도우 시리즈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 MK에서 열렸던 HC컵도 다녀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볼을 좀 밀리는 우레탄을 이제 가져가서 쳐보기도 하고 좀 했는데, 진짜 연습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좀 전날에 가서 연습도 좀 하고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고,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제 제가 다시 선수를 하려면은 시합도 좀 많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안동컵도 출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선부터 참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뭐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먼저 인사드리고, 그래서 먼저 그냥 말 걸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여러 시합을 좀 많이 다녀보면서 일단 저의 이제 좀 뭔가 이 성적이라든지 저희 이제 경기력을 좀 많이 조금 상향시키고 조금 많이 선수 생활을 좀 준비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요즘 자주자주 찍지만 전역한 지 진짜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되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더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켰고, 뭐 그냥 시합 때 이제는 자주자주 뵙고, 자주자주 인사드리고, 자주자주 같이 좀 볼링도 치고 하면서, 되게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큰 것도 좋고, 그냥 항상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볼들 말고도 진짜 지금 다양하게 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뭐 별거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볼을 좀 추첨을 통해서 하나를 좀 보내드리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이 퍼플 솔리드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저희 이제 추후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K는 매달 홀수달에 그 HC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주자주 이제 HC컵에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7월달 지나고 이제 8월달 되잖아요. 8월은 뛰고 9월달에 또 HC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가를 해주시면 저를 또볼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앞으로 열리는 HC컵에 매번 이제 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남은 거는 9월달이랑 11월달이 남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스텝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로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진짜 너무 그냥 동호인 분들도 너무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선수 이제는 진짜 볼링층이 선수 외에도 그냥 일반인 동호인 분들 아마추어 분들도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좀 생각을 했고 진짜 볼링이 선수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도 진짜 다양하게 잘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HCC컵을 통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인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알아봐 주셨는데 제가 좀 되게 안타까운 성적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아 되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근데 막 치면서도 제가 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진짜 스페어가 남아도 최대한 이 스페어 하나라도 더 열심히 잡아서 뭐 187 점수를 200이라도 맞추자 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진짜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하면 좋겠지만 진짜 우승을 진짜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앞으로의 진짜 제가 나아갈 방향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꾸준하게 연습 매일매일 연습하고 이제 시합도 자주 다니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진짜 고대 우레탄도 많이 진짜 있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우레탄들도 있고 뭐 햄버 퍼플도 제가 막 4개씩 갖고 있어요. 4개씩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볼이 너무 많으니까 방향성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최신 우레탄으로 이게 치면 더 잘 맞을까 아니면은 기존에 나왔던 햄버 퍼플로 칠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에 하던 거는 다 이제 있고 이제 최근 최근에 맞춰서 나온 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에 따라 맞춰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퍼플 솔리드는 진짜 연락이 저는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올리고 나서 근데 저는 이걸로 좀 많이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해요. 저한테 스스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도 진짜 최근에는 정말 잘 맞았다 생각하지만 퍼플 솔리드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안쪽 기름 타고 가면 너무 좋고 바깥쪽이면 바깥쪽 뭐 쳐도 좋을 만큼 저한테 잘 맞는 볼이고 이걸로 이제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시합에 맞춰서 한번 쳐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제 많이 노력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었으면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스타 뭐 DM으로도 많이 궁금한 거 여쭤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답변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런 점도 이제 막 최대한 해 드리지만 이제 못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양해 이제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어색해서 이제 볼링 설명도 잘 못 드릴 때도 있고 한데 앞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MK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볼링 치는 영상과 뭐 이제는 앞으로는 안동컵을 준비하면서 안동컵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블랙이도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